가수 신인선이 아버지 신기남의 가수 반대로 가출을 감행한 적 있다고 밝혔다. 4월 27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 화요초대석에 신인선 신기남 부자가 출연했다. 소설가로 변신한 신기남은 국회의원 4선 의원이다. 소설 쓰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 옛날 일이다. 김재원 아나운서가 정치인으로서 세월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냐라고 묻자 신기남은 그런 것도 있다. 10년만 하고 그만뒀으면 됐을 텐데 20년 했다. 너무 오래 있었다 싶다. 10년 동안 소설을 썼으면 더 좋은 걸 많이 썼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책과 글을 좋아하는 신기남과 달리 아들 신인선은 춤과 노래를 좋아했다고. 신기남은 저도 그런 끼가 있다. 업대 다닐 때 소울 춤을 잘 추어서 미스터 소울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그런 걸 아들이 이어받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신인선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책과 글을 많이 보여주셨다.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올 애가 아니라고 했었다. 저는 교과서 정도만 읽었다고 웃었다. 신기남은 가수도 책을 읽어야 진정한 예술인이 된다고 했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도 안 읽더라라고 말했고, 신인선은 아버지 소설은 의무감에 읽어봤다고 전했다. 신기남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문예부장을 했다. 선생님들은 국문과에 가라고 했다. 업대에 간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다. 업대 다닐 때도 문학을 해서 대학 문학상을 탔다. 졸업 후 군대에 가고 변호사 하고 정치에 뛰어들다 보니 멀어졌다고 말했다. 신인선은 형, 누나가 특목고를 나오고 외국어가 특기다. 대학교도 좋은 곳에 나와서 항상 비교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신기남은 대학 입시 때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예술 한다고 하더라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김재원 아나운서가 내 심리에 대해서 떨어지길 바란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신기남은 서울대학교에 간 건 아니었다. 그런데 수석으로 입학을 했더라라고 말했다. 신인선은 전액 장학 꿈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아버지한테 좀 더 반대당했을 것 같다. 제가 그만큼 열망했던 것 같다.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셔서 집까지 나갔었다. 어머니와 편을 먹고라며 웃었다. 신기남은 형님이 가수였는데 그 피가 있는 것 같다. 저도 20% 그런 피가 있다고 말했다. 신기남과 신인선은 같은 해군 출신이다. 신기남은 저 조카가 해군 장교 출신이다. 얘도 가라고 했는데라며 아쉬워했고, 신기남은 저희 쪽은 장교 지원이 안 되더라. 학교가 2에서 3년제이기도 했고 홍보단 출신이었다. 노래하는 병사로 가기 위해 79대 1로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가수 출신인 신인선 큰아버지 신기철 앨범의 90%는 신기남이 작사한 것이라고. 신인선은 가사를 엄청 잘 쓰시더라라고 말했다. 신기남은 제가 작사 26곡을 한 형님 전속 작사가였다. 지금도 저작권료가 들어온다. 한창 활동할 때는 한 달에 2 공에 3 공만 원이었다. 요즘은 2에 3만 원 정도 들어온다. 인선이가 조금 더 유명해지면 주려고 한다고 웃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했을 때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신기남은 우리 형이 트로트 가수 하다가 고생을 많이 한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뮤지컬 하라고 했다.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쭉쭉 올라가더라. TV를 보니까 잘하고 나도 팬이 됐다고 밝혔다. 신인선은 방송 초반 신기남의 아들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부모님과 상의 없이 나갔다. 숨길 게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방송을 본 아버지는 왜 저러나 했을 거라고 말했다. 신기남은 정치인은 좋은 이야기보다 욕을 많이 먹는다. 역효과가 날까봐 걱정했다.
역풍 부는 것까진 아닌 것 같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